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거북입니다. 아, 오늘 그 휴무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제 그 요리 컨텐츠를 예전서부터 좀 올리고 싶어서,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요. 오늘, 전라도식 닭볶음탕을 제가 이제 레시피를 공개를 할 건데, 이제 뭐 난이도는 뭐 있진 않아요. 뭐닭 손질하고, 또 닭을 이렇게 손질하고, 이렇게 또 감자를 또 이렇게 좀 깎고 이렇게 좀 손이 좀 많이 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한끼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쉬는 날꼭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준비물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공판장, 우리 이제 광주로 따지면 이제 저기 이제 각하동 쪽에 농수산 공판장인데 거기 이제 축산 그 시국점을 가가지고 닭을 이렇게 생닭을 좋은 걸한 마리 샀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생닭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그 대파가 한이 정도 정도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 오장육부에 들어갈 이게 삭신인데, 참, 닭이, 사람 입맛에 참 맞는 음식이어가지고, 좋습니다. 뭐, 어떻게 요리를 하더라도, 뭐, 치킨을 튀겨 먹든지, 뭐, 백숙을 먹든지, 닭볶음탕을 하든지 간에 맛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또 앞전처럼 제가, 흐르는 물에다가, 불순물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닭을 이렇게 씻어놨으면, 이거를 이제 초벌로 한번, 초벌로 한번 살짝 끓여야 돼요. 그냥 맹물에다가. 그래서 물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잠길 정도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할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감자가 상태가 안 좋아요. 불을 초벌로 해서 조금 익혀야 됩니다. 고춧가루를 자 이렇게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요. 고춧가루 2스푼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장,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진간장이 된다. 진간장을 한 8스푼, 7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7개만 넣겠습니다. 아까 좀 양이 오버가 돼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넣을 게 이제 이 마늘입니다. 마늘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마늘을 좀 많이 넣으시면 돼요. 한이 정도? 이 정도. 크게 해서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을 또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참기름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참기름 넣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설탕을 넣는다고 했는데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 올리고당을 제가 좀 넣겠습니다.
올리고당이 있으니까. 올리고당이 없으면 설탕을 한두 스푼 정도나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올리고당이, 대략 한 5개 정도, 다섯 개 정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을 다섯 개 정도, 다섯 스푼 넣으셔야 됩니다. 좀 많이. 자, 이런 식입니다. 이게 한 스푼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자, 이제 이렇게 양념이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소스를 이렇게 이제 잘 섞어서 닭이 잘 스며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닭이 이렇게 살짝 좀 끓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 닭이. 이거를 이제 끓이실 때 초벌을 하실 때 너무 팍 이렇게 해버리면 닭이 나중에 익을 때좀 이렇게 질겨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초벌을 하냐면 닭이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좀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이 뭐 이렇게 잡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음식을 잘못하게 되면 잡내가 더 많이 나는 게 닭입니다. 이렇게 잘안 먹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만들었던 양념 소스를 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닭볶음탕은 이 소스의 맛입니다. 소스. 이 소스를 얼큰하게 또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한 번씩 따라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라도식 닭볶음탕이에요. 뭐 이제 제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요리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요리 소스를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닭한 마리 분량으로 이 정도 하면은 딱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좀 살짝 그팍 끓기 전에 빼셔가지고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 이 주변에가 기름기랑 불순물이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닭이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 조절이 좀 중요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닭볶음탕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닭죽처럼 돼버리니까 물을 한이 정도 살짝 이렇게 좀 잠길 정도만 좀더 할까요? 네, 이 정도 넣어서 이제 이렇게 졸여줘야 돼요, 닭을. 이것도 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넣고 이제 졸여야 됩니다. 자, 물량이 한이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불을 켜고, 이제 좀 이제 끓을 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저게 이제 끓을 때 동안 양파를 선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잡으실 때는 항상 이 왼손을 이렇게 이제 일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썰었던 양파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자, 이제 이 감자를 썰어줍니다. 감자는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이 정도 좀 크게 하거든요. 감자가 잔이래요. 크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양파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너무 커버리니까 잔이래요. 아니, 안 씁니다. 자,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요리하는데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예, 지도 좀 뭐 좀 달라고. 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끓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제 만들었던 이 소스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 국자로 봤을 때 제가 한 두 국자 반 정도 될 거예요. 소스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게 짤 것 같지만 짜지 않습니다. 딱 맞습니다. 이 양이.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이 잘 스며들 때까지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자, 뽀글뽀글하니 이렇게 이제 차박하니 끓이시면 닭도리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좀 쩔어야 되겠죠. 벌써 닭도리탕 냄새가 이렇게 확 나네요. 지금. 특유의 닭도리탕 냄새가. 자, 이렇게 해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념이 좀 아까우니까 물을 좀 넣어서. 자, 안에까지 좀 푹 익게끔 이렇게 뚜껑을 좀 닫겠습니다. 닫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해야 될 일이, 자, 이게 대파입니다. 대파. 자, 이게 대파인데, 자, 이게 대파인데요. 자, 저는 이제 그 파를 이렇게 이제 손질한 거를 사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버리면 이게 이 변합니다. 오래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손질된 거를 갖다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제 희마리 없이 이렇게 좀 막막한데 이제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어슷하게 이렇게 이제 좀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자, 이 파는 언제 넣어야 맛있냐면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파는 이렇게 불에다 익어버리면 이게 링글링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선함 그대로 이렇게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한 이 정도 분량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약간 좀 닭도리탕을 얼큰하게 드시고 싶다면 이제 풋고추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은 좀 이렇게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저는 이제 매운 거를 좋아해서 풋고추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란 야채 같은 경우는 이 닭도리탕이 좀 끓고 난 이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아, 소리 들리시나요? 이제 닭도리탕이, 그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물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물 조절을 안 하면 이렇게 국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닭도리탕의 특유의 어떤 맛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냥 졸이면 돼요. 이렇게 졸이면 되는데 시간이 그만큼 또 오래 걸리고 하니까 물을 살짝만 넣으신다 하더라도 그 양파즙이라든지 이 닭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많이 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도리탕인데 좀 이제 양념이 잘 되면 또 한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딱 맞습니다. 양이 간이 딱 그 뭐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뭐 달지도 않고 그냥 그 아까 양념 소스 그 맛이 완전히 오늘 전라도 식으로 들어가서 참 좋습니다. 그 이제 제가 또 이제 잘하는 요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전라도식도 그 지역볶음을 제가 잘해요. 이제 뭐 나중에 그거는 이제 따로 해서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확 더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한 불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졸이게 이렇게 끓이게 되면, 아까 이제 국물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많이 이제 졸었죠. 졸은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닭도리탕의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넣었던 이 파를 이렇게 좀 넣었거든요. 이렇게 파하고 이제 마늘을 좀 이렇게 넣고요. 파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썰어서 넣을 겁니다. 항상 이 파는 색감이 참 예뻐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파가 미리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 향이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잡내도 많이 없어지고 특유의 파 냄새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물이 완전히 졸아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닭도리탕 비주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기다 이렇게 이제 깨를 좀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 아무래도 이제 보기에 참 좋겠죠. 자, 만든 음식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닭도리탕이 좀 맛있게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먹방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만 먹방은 제가 이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요리를 좀 하다 보니까 땀이 이렇게 좀 나네요. 땀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 전라도식 그 닭볶음탕을 꼭 한번 도전을 해 보셔가지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기 나와봤어. 옆으로 좀 가봐. 안녕하세요. 달리는 거기입니다. 오늘 그 현대차량